오늘 수업 2장 하던 거 계속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책 나눠준 거 한번 보죠. 이게 지금 숙제 리스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우리 책의 단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튼 책의 연습문 해당되는 섹션들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장, 4장을 끝냈다.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숙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떨 땐 좀 많고 어떨 땐 좀 적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하면 좋겠는데 좀 그렇진 않아요. 어떤 건 더 문제에 풀만한 게 많고 어떤 건 적고 이래서 하여튼 네. 그때그때 열심히 좀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제, 수학 숙제는 미리 하는 게 좋나? 미리가 아니라 수업 끝나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충분히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숙제가 나오면 처음에 계산해서 쭉쭉 풀리는 거는 먼저 풀어놔요. 그럼 몇 개가 남잖아요. 모르는 거.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낼 때까지. 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버스 타서도 생각해보고 네,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풀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친구한테 물어봐서 야 너 이거 혹시 풀었니?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그렇게 해서 상의해서 아이디어 얻어서 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채워나가면은 정말 도움이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그 첫째 날에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첫째 날에 없었던 학생이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꼭 나중에 강의 평가 보면은 그 학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점수 몇 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저는 꼭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를 하려고요. 일단은 우리 퀴즈 두 번 중간 기말고사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고 중간고사 사이에 퀴즈가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두 번째 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일이 좀 달라요. 그 포탈에 있는 그 날짜랑 좀 달라요. 이거대로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받았죠? 네. 이거 그리고 제가 올렸어요. 포탈에 또. 그러니까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은 이거예요. 출석 5%, 과제 5%, 퀴즈 15%. 그 다음에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 이렇게 돼요. 여기서 과제는 아까 한 과제 리스트고요. 수업 그날 수업 그 장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일주일 줘요. 일주일 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놓으면 돼요. 네. 시작하기 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퀴즈는 두 번 보죠. 그래서 7.5%씩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 수업 참여 열심히 하고 막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저는 더 네, 올려줄 수 있어요. 학점을. 알겠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런 점도 있고요. 질문 있나요? 네. 네. 유해 학생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바로 딱 나오니까 질문을 바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유해 학생이. 네. 저렇게 여러분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교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재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해보죠. 네, 저번 시간에 좀 나갔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세수. 예, 이거 여러분 보면 느끼겠지만 효과가 좀 달라요. 1장이랑 기억나나요? 제가 매장 이 효과를 다르게 할 거예요. 그 넘어가는 효과를. 네. 여러분들의 뭔가 하나의 재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효과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효과를 제가 막 다르게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막 내려가다가 막 다음 거에는 막 돌아서 막 들어오고 막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장마다 다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가자. 그래서 장마다는 그냥 하나로 가는데 장이 바뀌면 뭔가 다른 효과를 쓰려고 하고요. 처음엔 이런 것도 지금 그냥 나오잖아요. 이것도 효과를 막 썼었어요.
막 색종이가 막 이렇게 해서 막뭐 붓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짠 나오고 막 이러고 했었는데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했어요. 네. 이 작년에는 어떤 걸로 했냐면은 그 작년 정수론 강의 때는 여러분 이산수학 때처럼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A4용지에다 손으로 써가지고 했었거든요. 그걸 교재로. 근데, 아 강의 노트로. 네, 이번에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은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도 많이 들고. 네. 근데, 그리고 여기 특히 저기 앞에 오연주 학생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네. 하여튼간에, 저도 이게 되게 노력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일단 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네, 막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가는데, 강의할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걸로 하니까 더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도 뭔가 집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쓰는 것도 재밌고, 전자펜으로.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넘어가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 A제곱, 로부터 우리가 뭘 정했냐면 피타고라스의 세수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를 피타고라스의 세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은 이제 그런 자연수 abc가 무한히 많은가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싱겁게 끝이 났어요. 네. 이게 핵심이죠. 3, 4, 5가 있으면 680도 되고, 90, 25도 되고, 2 곱하고, 2의 제곱 곱하고, 3의 제곱 곱하고, 4의 제곱 곱하고, 양변에. 그러면 무한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위의 질문은 재미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뭔가 재미있는 질문, 다른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예요? 이런 거, 3, 4, 5, 6, 8, 10, 9, 11, 12, 15.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은 거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간단한 변화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같은 거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원시 피타고라스의 세수, primitive Pythagorean triple, 줄여서 PPT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PPT라고 정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ABC가의 공약수가 1인 경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0도 피타고라스의 세수지만 680 같은 거는 빼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3, 4, 5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패밀리니까, 그죠? 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패밀리라는 수학적 용어는 뭐냐면 equivalent class라는 용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선형대수 시간 혹은 현대대수 시간에 계속 정확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은 거라고 치면 같은 패밀리를 같은 원소 하나의 원소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자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이런 PPT만 모아놔도 대충 좀 간단한 숫자들을 해보니까 무한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변경된 질문은 이런 PPT가 무한히 많은가?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나아간 질문은 뭐예요? 이런 모든 PPT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은 이제 ABC가 PPT를 만족하는 게 가정이에요. 1번은 피타고라스의 세수라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에요? 프리미티브라는 조건이에요. 그죠? 원시라는 조건이에요. 그런 걸로 만족을 해서 우리가 저번에 증명을 뭘 했죠? A, B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라고 고정을 시킬 거냐면 A는 홀수, B는 짝수라고 고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홀수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앞으로의 가정은 이래요. ABC가 PPT라고 하면 그러면 A는 홀수, B는 짝수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C는 무조건 또 뭐다? 홀수. 그죠? 네, 그렇게 갖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뭔가 변형을 해볼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인데 B의 제곱을 이렇게 넘겼어요. 우변으로. 넘겼어요. 그럼 우리가 뭘쓸수 있어요, 여기서? 합차 공식 쓸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B 곱하기 C 플러스 B가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아이고, 다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값들이 뭐가 나올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의 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인수분해해서 보니까 1 곱하기 9예요. 그다음에 15의 제곱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9 곱하기 25예요. 35의 제곱은 25 곱하기 49예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다음은 9 곱하기 121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관찰을 한번 해보죠. 이 지금 노란색 글씨를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찾은 거를, 예. 함보람 학생 얘기한 것처럼 제곱이죠? 어떤 제곱수 곱하기 제곱수의 형태를 띄어요. 그죠? 네. 또 다른 것도 관찰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어떤가요? 홀수의 제곱. 네,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죠? 홀수의 제곱이에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특징이 두 개가 서로 소예요. 9하고 25가 서로 소고요. 25하고 49가 서로 소예요. 네, 이렇게 패턴을, 많은 패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두 가지를 집중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관찰은 C-B하고 C+B가 제곱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네, 이게 9,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15의 제곱이라 그러면 9는 C-B에서 왔고 25는 C+B에서 왔다. 뭐 이런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C-B하고 C+B가 모두 제곱수인 것 같이 보이고요. 두 번째 관찰은 두 값이 서로 소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맞죠? 네. 이런 관찰을 할수 있는데 이두 관찰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냐면 증명에서. 정확한 그 관계를 설명하면 관찰 2의 결과를 이용을 먼저 증명할 수 있고 관찰 2를 이용해서 관찰 1을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 증명해 볼까요? 네. 관찰 2. C-B와 C+B는 서로 소이다라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시작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시작하면 될까요? 서로 소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뭘 보이면 돼요? 두 값의 GCD가 1인 거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G를 GCD에 C-B G라고 안 하고요. D라고 할게요. D라는 것은 GCD C-B, C+B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GCD는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영어 표현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D라는 걸 놓으면은 우리가 뭘 보이면 되죠? 결론적으로 D가 1이다라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일 것인가? 먼저 D는 두 개의 GCD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D는 C-B도 나누고요. D는 또 뭐도 나눠요? C+B도 나누죠. 최대 공약수니까 공약수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나누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두 개를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D가
2C를 나눠요. 맞아요? 맞아요? 두개 더하면. 얘가, 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면요. D가 얘 빼기 얘 하면 2B를 나눠요. 이거 이해 가나요? 네. 이두 개를, 그거 가감법 비슷한 거예요. 그 1차, 뭐 1차 그 방정식 두개 있을 때, 뭐 우리 뭐 고등학교 때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뭐 2Y는 3이고, X 마이너스 Y는 2다.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이거 더해가지고, 빼가지고, 3Y는 5에 이렇게 하잖아요.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처음에는 B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EC가 되죠. 그래서 D가 EC를 나눠요. 맞아요? D가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누면 얘네 두개 더한 것도 나누죠. 네. 그것도 뭐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아, 네. 맞아요. 기호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M, 바 N이라는 거는 기호가요. M이 N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장현주 학생 아주 좋아요. 질문 이런 거 하세요. 저는 당연하다고 하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만 이거 뭐지? 나만 모르나? 그러지 말고 질문하세요. 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2가 4를 나누잖아요. 앞에 있는 게 약수고 뒤에 있는 게 배수예요. 반대로.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안 나누죠? 그러면 이렇게 빗금을 쳐요.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하여튼 지금, 네,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우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해요. 다시. 여기서 C-B도 D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C+B도 D로 나누어 떨어져요. 맞죠? 그럼 두개다 더하면은 B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더하면 2C는 D로 나누어 떨어져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것도 자세하게 쓰면 쉽게 이해가요. 먼저 D가 C-B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럼 잠깐만요. 좀 풀어서 또 쓸게요. 그럼 다시 오고. 네, 이렇게 돼요. 풀어서 쓰죠. D가 C-B를 나누니까 뭐예요? D에다가 뭔가 K 곱한 것이 C-B라는 어떤 정수 K가 있죠. 그 다음에 D에다가 어떤 L이라는 게 그거 곱하면 C 플러스 B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더할게요. B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EC는 어떻게 돼요? D에 K 플러스 L이죠. 여기서 뭘 알고 수 있어요? D가 EC를 나눈다라는 거알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D에, 잠깐만,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L-K가 되고요. 이게 뭐가 돼요? EB가 되죠. 그러니까 D가 EB를 나눠요. 그죠? 이두 가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오케이? 됐죠? 네. 글씨가 너무 커서 지금 몇개못 쓰네. 좀 줄여봐야 되겠어요. 잘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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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기호는. 네. 네. 아, 나눠진다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는 정수론이잖아요. 정수의 의미에서. 뭐 유리수의 의미로 모든 게다 나눠지죠.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볼게요. 그러면은 D는 EB도 나누고 EC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D는 EB와 EC의 공약수가 되죠? 네.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럼 먼저, 그걸 생각해 볼게요. B와 C의 공약수를 생각해 볼게요. B와 C의 공약수가 무엇일까? 뭘것 같아요?
비교할 수 있는 서로 소외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프리미티브니까. 예? 이걸 따로 증명을 해볼게요. 이건 답은 공약 쓰는 답이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대 공약수. 네, G가 만약에 GCD BC라고 할게요. BC의 최대 공약수가 G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건 1보다 커요. 뭔가 2거나 3이거나 그런 1보다 큰 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게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잖아요. 잠깐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죠. G의 어떤 K는 B고요. G의 L은 C. 이렇게 쓸수 있죠. 여러분 너무 쓰는 거에 지금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다 바로 올리잖아요. 강의 노트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막 정신없을 수 있어요. 막뭐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KL은 아까 위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같은 거 반복해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뭐 정의를 할게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KL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MN 안 썼죠? 네, MN으로 쓸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G제곱 M제곱은 G제곱 N제곱 되죠? 그러면 A제곱이 어떻게 돼요? 넘기면 G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돼요. 맞죠? 그러면은 G가 A를 나누게 되죠? 맞나요? A를 왜 그러냐?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A를 잠깐만요. 네, G라는 게 있고 뭔가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G의 제곱이 있고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G는 반드시 있어요. 그죠? G를 나누게 되죠. 맞죠?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요? G는 A도 나누고, B도 나누고, C도 나눠요. 그리고 G는 뭐예요? 값이 1보다 크죠? 그러면 뭐가 돼요? 예, 프리미티브라는 점의 모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시라는 점의 모순은 조건의 모순. 그죠?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꾸,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귀류법이에요. 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귀류법을 쓴 거예요. 만약에 1보다 크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뭘 찾은 거예요? 귀류법. 그래서 이걸 가정해서 모순을 찾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학하다 보면 여러분, 일단 증명이 이렇게 긴 경우에 막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중심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느냐? 요거 하나 덩어리죠. BC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원래는 우리가 궁금한 거는 D는 EB하고 EC의 공약수예요. 맞죠? D는 EB하고 EC의 공약수인데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뭐 그냥 E를 뺀 B하고 C의 공약수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E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D는 어떤 거예요? B하고 C의 공약수에 두배 곱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근데 B하고 C의 공약수가 뭐가 됐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이 됐죠. 그러면은 B하고 C는 서로 소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D는 어떤 값이에요? 이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지? 아, D는 근데 공약수잖아요. 최대 공약수. EB하고 EC의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E가 되죠? 그러니까 D는 뭐만 가능해요? 1 아니면 2만 가능해요.
다시. 오케이. 우리 D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원시니까, 원시. 그게 이미 네, 우리는 항상 앞으로 그거 가정, 아까 그 강의 노트에. 네, 이건 항상 가정이에요, 앞으로. 여기 슬라이드부터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힘든 게 제 글씨가 너무 크니까 이게 네. 뭔가 많이 못 써서 힘들어요. 네. 오케이. 다시 볼게요. D라는 걸 정의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뭔가가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명이 길어져도요.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뭘 정의했느냐고 두 번째는 뭘 구하고 싶으냐.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뭘 구하고 싶으냐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D라는 걸 정의했죠. C++B하고 C-B에 GCD로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결론이 뭐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지. 됐죠?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가감법을 이용해서 D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D는 EB하고 EC의 공약수예요. 그죠? EB하고 EC의 공약수를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EB하고 EC의 최대 공약수를 알 거예요. 네. 다시 EB하고 EC의 최대 공약수를 알고 싶어요. 그죠? 왜 그러면 좋죠? 최대 공약수를 알면 공약수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뭘 보이고 싶냐면 여기 사이에 지금 보이고 싶은 거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네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GCD EB하고 EC가 이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이해가요? 네. EB하고 EC의 GCD가 2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약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2예요. 2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EB하고 EC의 GCD가 2라는 거랑 동치는 뭐냐면 이거랑 동치는 GCD의 B하고 D가, C가 뭐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네. GCD B하고 C하고 1이라 되는 거는 지금 방금 보였죠? 이해 갔죠? 규리법 이용해서 보였어요. 그래서 막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서 B하고 C의 GCD가 1이니까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 GCD의 B하고 C가 1이니까요. 그래서 뭘 알아요? GCD의 EB하고 EC의 EC가 2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아냐면은 D는 이 값을 나눠요. 얘는 왜냐면 얘는 최대 공약수고 D는 공약수니까. 맞죠?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또는 2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D가 1 또는 2인데 우리는 결론은 뭐 보고 싶다 그랬죠? 그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도착점은 예, 여러분 수학은 길 찾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전 교보문고를 가요. 그러면은 항상 가면서 뭐 버스도 타고 걷기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하지만 뭘 염두에 둬야 돼요? 목적지 교보문고를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물론 가면서 계속 아 난 교보문고 가야지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막 음악도 듣고 뭐 스마트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전화도 받다가 근데 전화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야 근데 너 어디 가냐 그런데 오나 그 어디 가더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하다가도
나 교보문고 아니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항상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증명 뭐 하고 싶을 때, 뭘 증명하고 싶은가는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근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오케이. 하여튼, D가 1인 거를 증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1 또는 2로 후보가 좁혀졌어요. 뭐만 보이면 돼요? D가 2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보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D가 2라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끝나고, 라고, 밑에 써야 되겠다. D가 2라고 가정하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규율법이 돼요. 네. 지금 D가 2라고 가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보이면 돼요? 모순이다라는 게 결국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D가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 그러면 증명 끝이죠? 네. 그럼 D가 2라는 거 가정하자. 그럼 D라는 거 어떻게 볼까요? 아, D라는 게 문제가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고 있었죠, 우리가? D는 GCD C-B plus B고요. A제곱은 뭐예요? A제곱이 바로 C-B plus B죠? D는 뭐였어요? D의 정의는? D는 GCD C-B C plus B였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C-B도 D 곱하기 뭐? C+B도 D 곱하기 뭐로 쓸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D 곱하기 뭐예요? 뭐 새로운 게 필요해요. X라고 할게요. 얘는요? D 곱하기 Y. 미분할 때 DX, DY 아니에요. 네. D 곱하기 X예요, 그냥. 네. 보기는 안 좋다. 네. 그럼 뭐가 돼? D제곱에 뭔가 x, y가 되죠? 그러면은 d는 뭐를 나눠요? a를 나누죠? a는 d가 있고 뭔가 더 곱해진 거니까 d라는 건 이미 갖고 있어요. 어떤 약수를 갖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럼 d는 뭐야? d는 a도 나누면서 b 나누나요? 디가 2잖아요. 지금 디가 2잖아요. 그럼 A가 지금 2가 A를 나눈 거죠. 그죠? 괜히 다 복잡하게 썼네. 다 2로 바꿀 수 있어요. 2니까 그냥 간단하게. EX, EY. 그러면 4, 2의 제곱 XY니까. 2가 A를 나눠요. 그럼 뭐예요? A는 뭐예요? 짝수잖아요. 아까 우리 가정한 게 뭐였죠? A는 홀수라고 앞으로의 가정이라고 해서 추가의 가정을 넣었죠. 그러니까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D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즉, D가 1이라는 말은 뭐였냐면은 C-B랑 C 플러스 B가 서로 소라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몇 페이지 썼어요, 제가? 하나, 둘, 세 페이지. 그죠? 글씨가 너무 커서 세 페이지인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야 돼요. 내가 가면서, 아, 나 여기까지 했어. 앞으로 이거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하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광화문 교보문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그죠? 네. 교보문고를 가려면, 보통은 종착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요. 종착지에서 그게 중요해요. 교보문고를 가려면은
무슨 역이죠? 광화문역인가? 종각역에 내려야 돼요. 종각역에 내리려면 1호선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선 4호선이 가까운데 수유역이. 그러니까 4호선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동대문.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역사하고. 동대문. 그러니까 동대문까지 가고 동대문까지 여기서 4호선 타면 되니까 연결이 되네. 여기서 수유역까지 버스 타고 수유역에서 동대문역까지 4호선 타고 동대문역에서 종각역 내려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풀잖아요. 가는 길을. 맞죠? 네. 똑같아요. 수학도. 종착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종착지로 가는 과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정보도 중요해요. 그 정보랑 종착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정보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계속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한 거를 다시 머리를 비우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C-B랑 C+B가 서로 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잘 정의를 할게요. 두 개의 GCD를 D라고 정의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D가 1이다라는 거를 원해요.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D가 두 개의 GCD이기 때문에 D가 두 개의 값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건 시작점에 대한 정보로부터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수유역 간다는 정보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근데 뭐, CB 다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가감법 이용해서, EB, EC를 나눈다라는 정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D가 EB, EC의 공약수니까, EB, EC의 GCD, 즉, 최대 공약수에 대한 정보를 알면 좋겠어요. 최대 공약수를 알면, 그거에, D는 그거의 약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의 최대 공약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건 두 배 차이니까 2를 나눠줘서 GCD, BC를 알면은 이거 정보를 그냥 알 수 있죠? 네.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요. 새로운 약수 2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B하고 G의, B하고 C의 GCD를, 즉, 최대 공약수를 알고 싶은 거고요. 즉, 그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일단은 서로 소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세수에서 조건이 A, B, C가 서로 소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BC가 서로소가 아니면 A도 그거의 약수, 배수가 돼가지고 서로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소라는 걸 가정하고 뭔가 생각을 해서 풀어본 거예요. 규리법을 이용해서 했더니 정말 문제가 생겨요. BC가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하면 A도 그 수의 배수가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얻었어요. BC의 GCD가 1이다. 그럼 지금까지 온 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하고 C의 GCD가 1이니까 EB하고 EC의 GCD는 2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D는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D에 대한 정보가 뭐예요? 1 또는 2다라고 후보군을 확 좁혔어요. D가 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가 1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D가 2가 2라면 뭔가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트라이를 한 거예요. D가 2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2에 배수 이것도 2에 배수니까 A는 짝수가 되죠. 4, 2의 제곱이 생겨서 그죠? 짝수가 되니까 2는 A는 홀수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도 한켠에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정 뭘 가정했더라 이런 것도. 그래서 가정이 모순이다. 그래서 아 D가 1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여러분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외우려고 하면은 외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 여러분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있나요? 저도 잘 못 떠요. 되게 그냥 초보예요. 진짜 못 떠요. 예, 그냥 네, 이렇게 감싸면 따먹는다 이거 알아요. 근데 바둑 그 보면은 돌을 굉장히 많이 두죠. 한 막 200개씩 막 놓잖아요. 나중에 가득 차잖아요. 근데 바둑 프로 기사들은 뭘 하냐면요. 그걸 바둑 다 한 판 둔 다음에 복기라는 걸 해요. 다 돌 집어 넣고요. 다시, 오늘 한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씩 넣어요.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머릿속에 무슨 모니터가 있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수 한 수를 놨을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 수 한 수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아, 내가 여기 넣었지. 그럼 상대방이 내가 여기 넣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저기 넣었을 거야. 그럼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넣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생각이 이어지면서 끝까지 다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길 찾는 것처럼 목적지가 있고 내가 시작점이 있는데 목적지를 가기 위한 정보, 규律법을 쓴다. 대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시작점에 의한 정보, B를 뭐라고 정의해? 최대공약수라고 정의하니까 뭐 이거는 뭐든 나누고 뭐든 나누는 이걸 잘 이제 이어가는 그 생각을 붙여가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럼 물론 이거를 다시 숙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죠.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증명 이거 한다 그리고 이거 뭐 주장 해놓고 주장에 대한 증명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좀더 깔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책이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본 정석이나 그런 것들 모든 책들의 증명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정리된 상태로 마지막 최종 정리된 상태로.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이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왜 앞으로 지금 정수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증명에 대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막 외우지 말고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따라가면서 다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재밌는 수학이 될 거예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뭐 했죠? 네. C-B랑, 우리 관찰 두개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C-B랑 T+B가 서로 소이다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그죠? 네.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C-B랑 C+B는 제곱수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뭐 여기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채워놔보세요. 백지 놓고 연습해서 채워놔보세요. C-B와 C+B는 제곱수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7장의 어떤 내용을 배워야 돼요. 7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요. 어떤 정수가 있어요. 자연수 n이 있으면 n은 소인수 분해가 된다가 정리예요. 소인수 분해가 된다. 예를 들면 뭐야? 35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5 곱하기 7. 그죠? 뭐가 있을까 또? 120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20 하면 2 60, 2 30, 25, 3 5니까 뭐야? 2에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소수의 곱으로. 그죠? 소수의 뭐 제곱, 소수의 몇승 곱하기 소수의 몇승 곱하기 소수의 몇승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수들은.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근데 하여튼 이건 증명은 7장에서 할 거예요. 아직 사실을 우리는 이걸 알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되는지 확실히 몰라야 돼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가정해야만 이걸 풀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소수의 이런 몇 승? 2 PRNR 승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 가능하다. 여기서 PI들은 소수고요. 그 다음에 NI들은 0 이상의 정수죠? 0일 수도 0이면 안 쓰겠구나. 그죠? 그냥 0이면은 2의 0승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자연수라고 한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어떤 수도 소인수 분해 가능하다. 그거를 가정을 하고 풀게요. 그러면은 C-B랑 C+B가 제곱수다 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관찰이죠. 관찰 1이었나 2였나 모르겠네. 네. 관찰 1. 요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PF는 프루프를 그냥 줄여 쓴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A제곱은 C-B 곱하기 C+B라는 거 알고 있죠? 또 아는 정보가 뭐죠? 얘랑 얘는 서로 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라는 게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소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건 뭐예요? P1에 N1, P2에 N2, 땡땡땡, PR에 NR, N3 아니고 NR인데 이거. 네,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네, 그럼 A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P1에 뭐가 돼요? EN1, P2에 EN2, 서 PR에 ENR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 A의 제곱을 C-B하고 C+B가 나눠 가져요. 나눠 갔는데 두 개가 서로 소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P1을 P1의 일부를 C-B가 갖고 P1의 일부를 C+B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서로소가 깨지잖아요. P1을 공약수로 가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이 중에 일부는 C-B로 들어가고요. 다른 일부는 색깔이 구별이 안 가네. 다른 일부는 C+B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은 어때요? 여기 짝수승이 다 한꺼번에 가버리잖아요. C-B로 덩어리째 가고 C+B로 덩어리째 가니까 C-B나 C+B는 어떤 형태가 돼요? 소수의 짝수승, 소수의 짝수승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C-B, C+B도 뭐가 된다? 제곱수가 된다. 그죠? 잠깐만, 이게 좀 너무 마지막에 빠를 수 있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네, 한꺼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C-B는 어떤 뭐 Q1의 E 뭐 M1 뭐 QK의 E MK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모여진 게 되고요. C+B는 R1의 E K1 RL의 E K L. 뭐 이런 식의 모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얘도 전체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증명이 됐어요. 네. 너무 증명에 신경을 많이 시간을 썼네요. 잠깐만 여기 좀 놔둘게요. 여러분 보라고. 네. 그죠? 서로 소인 게 좀 더 어렵네요. 제곱수인 건 좀 쉽고. 그죠? 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관찰 두 개를 했어요. 이거 이제 증명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까먹어도 돼요? 전혀 전체의 흐름을 아는데 증명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이 스토리로 가죠. 네. 우리 20분 남았죠? 네. 원래 스토리로 가면 네. 관찰 1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C+B도 제곱수고 C-B도 제곱수니까 C+B를 어떤 수 S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C-B도 다른 제곱의 다른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ST가 뭔가가 있어요. 정수가. 여러분 중요해요 이제부터. 네, 중요해요. 네, 증명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수학할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소소한 증명을 모른다고 해서 딴 거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숲이 있잖아요. 나무 몇 개를 내가 나 요 증명에서 요 부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전체를 막 안 보고 요거에만 집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완벽성 막 이런 사소한 거 모르면 막 전체는 못 보더라도 막 요거 막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랬는데 그건 되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사실은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찰 1, 이 증명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제 의도랑 다르게 수업이 가고 있어요. 네, 관찰 1, 2 증명 안 했다고 해도 돼요.
네, 관찰 1, 2. 그냥 이 결과만 알고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곱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A, B, C를 S하고 T로 표현할 거예요. 이해가죠? 네. 네. 서로 소죠. 네, 서로 소인데 뭐 그걸 지금 쓰진 않았어요. 네, 서로 소여야만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뭐죠? 요거 가감법 똑같이 해줘요. 가감법 해줘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EC는 S제곱 플러스 T제곱 되죠. 여기서 요거 이거 빼기 이거 하면 EB는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돼요. 맞죠? 그러면은 C하고 B는 안 해요. 어떻게 되는지. C는 뭐예요? 이거 나누기 2예요. B는 이거 나누기 2예요. CB는 구했죠? ST를 표현했죠? 네. 그 다음에 A를 표현하면 되는데 A는 뭐였어요? A제곱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S제곱 곱하기 T제곱이니까 ST의 전체 제곱이 돼요. 맞죠? 네, 그러니까 A는 ST가 돼요. 그러니까 A, B, C를 다 S하고 T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 요 정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A, B, C가 PPT면 어떤 자연수의 쌍 ST가 존재하고 유일하게 존재해요. 유일하게 존재해. 왜냐면 그런 ST는 딱 하나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A는 ST, B는 2분의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C는 2분의 S제곱 플러스 T제곱을 만족해요. 맞아요? 네. 어떤 좋은 ST가 있어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결론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정의를 할게요. 이런 ST를 뭔가 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PPT A, B, C에 대응되는 자연수의 쌍 ST를 PPP라고 할게요.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책에 없어요. 네, Primitive Pythagorean Pair라고 할게요. Pair. 쌍이니까. 세 개니까 트리플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말들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Pair라고. PPP. 외우기도 쉽고. 그죠? P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PT가 있으면요. 발음이 어렵네. PPT가 있으면요. 그거에 대응되는 뭐가 있어요? PPP가 있어요. 그죠? 네. 하나씩. 그러면은 위에 정리해서 당연한 건 뭐예요? PPT의 크기가 PPP의 크기랑 같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쪽은 PPT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3, 4, 5 이런 것도 하나의 원소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52, 13도 하나의 원소예요. 네, 이런 것들의 세상들이에요. 되게 무한,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 목표는 뭐냐면 이것의 개수를 세는 게 목표예요. 아까 그 질문이었죠? 이 무한이 많은지 그게 일단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쪽에 어떤 자연수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 이건 순서상 말해요. 곱하기 A, B 이런 것들이 집합이에요. 이런 것들의 값이 있어요. 3, 4, 5면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ST들이 있어요. 그래서 3, 4, 5에는 뭔가 이게 대응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맞죠? 그게 정리한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 대응되는 게 있다. 물론 여기 대응 안 되는 것도 더 많이 어떤 건 대응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ST가 서로 소가 아니면 없어요. 여기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 없어요. 그죠? 맞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수로 하지 말고 이걸 줄여가지고 아까 정의한 PPP로 바꿀게요. PPP들의 집합. PPP들의 집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죠? 있는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대응되는 PPT에 대응되는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이 되죠. 하나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집합의 크기가 오른쪽 집합의 크기랑 같아져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PPT에 대한 질문을 바꿀게요. PPP에 대한 질문으로 바꿀게요. 그럼 뭔가 더 쉬워져요. 왜냐면 숫자 3개 갖고 컨트롤 하긴 어려운데 2개 갖고 하기 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ST가 아무거나 막 되진 않아요. PPT에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아까 하나 이야기했던 게 S하고 T가 서로 소외여야만 대응되는 게 있죠. 네. 그런 조건도 있고, 또 몇 가지 조건이 사실은 더 있어요.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 조건이. 예를 들면은 S는 T보다 커야 돼요. 왜 그렇죠? 네. C 플러스 C 마이너스인데, 네. S가 T보다 작으면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CB가. C 플러스 B는 C 마이너스 B보다 당연히 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S는 T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S하고 T는 둘 다 홀수여야 돼요. 그런 조건도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아까 A, B, C의 짝수 홀수는 우리가 가정을 했죠. C는 아까 뭐였어요? 홀수. B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C 플러스 B는 뭐여야 돼요? 홀 더하기 짝은 홀. 그죠? 그러니까 S도 뭐여야 돼요? 홀수. S가 짝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좌변은 홀수인데 우변은 짝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C-B도 뭐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홀수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T도 홀수여야 돼요. ST 모두 홀수여야 돼요. 네. 그 이유 여기 써놨어요. ST도 홀수여야 되고. 1, 2, 3 다 만족하는 것만 뭔가 사실은 가능하겠죠? 더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뭔가 더 다른 이유 때문에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간단한 조건 3개는 찾아봤어요. ST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보인 것은 뭐냐면요. PPP는 1, 2, 3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쌍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1, 2, 3을 만족하는 ST들이 있어요. 그걸 다 모은 것 중에 뭔가 다른 조건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고고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뭘 보일 거냐면요. PPP는 부분집합이 아니라 전체하고 같다라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아직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1, 2, 3을 만족하는 자연수상 전체하고 같아요. 그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PPP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ST는 무한히 많아요? 유한 개만 있어요? 홀수 조건이면서 서로 소면서 1보다 크고 하나가 더 큰 거 무한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PPP의 크기가, 이건 아직 안 보였지만 이거 맞다고 치면 PPP의 크기가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 무한대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PPT의 크기도 무한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아까 우리 처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PPT 원시 피타고라스의 세수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까 유한 개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지금 막 뭐야 11페이지를 막 얘기했잖아요. 증명 제가 손으로 쓴 것까지 하면 15페이지 돼요.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야 이장 오늘 안 오는 친구가 뭐 배웠어? 그러면은 너무 길어서 잘 말 못하겠는데 이러면 안 돼.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 줘 알아야 돼요. 한 문장 혹은 몇 문장으로 그런 게 필요해. 요약을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요약을 할까? 하고 싶나요? 유는선 학생 한번 요약 한번 해보세요. 몇 문장으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수업을 안 들어왔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럼 뭐라고?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아 실망을 할것 같아요. 또 다른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라면 그냥 간단히 몇 마디 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세수를, 그러니까 중심 질문은 피타고라스의 세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세수마다 대응되는 어떤 두 수의 쌍을 잘 정의를 해서 그두 수, 그 쌍들이 무한히 많다는 걸 보임으로써 피타고라스의 세수가 무한히 많다는 걸 보였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는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피타고라스의 세수가 그 수들의 쌍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얘네를 어떻게 찾았는지 얘는 왜 무한계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 큰 그림을 이해가 가죠. 어떤 상황인지. 네.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특히 면접 같은 거볼때 중요해요. 면접 볼 때. 그렇게 딱 핵심을 찌르는 거를 몇 마디로 할줄 알아야 돼요. 디테일한 설명보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아, 좀 이따 갱앙 파티 맞죠? 그래서 아유 뭐 끝내겠다는 건 아니고 자꾸 예 갱앙 파티 생각 때문에 빨리 딱 끝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저도 가서 되게 설레네요. 네. 볼게요. 그럼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은 이거예요. 무수히 많은 원시 피타고라스의 세수가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도 있어요. 사실은. 숨겼지만 제가 사실은 있어요. 예, 숨겨왔던 결론이 뭐냐면 S와 T를 사용해서 모든 원시 피타고라스의 세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뭘 얘기했냐면요. ST가 이 1, 2, 3번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각각의 ST마다 피타고라스의 세수가 하나씩 있다 그랬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세수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요세개 조건을 만족하게끔 ST를 다 찾아요. 그거는 다 찾으면 돼요. 그죠? 다 찾아서 각각마다 아까 그 식에 넣고 계산을, 요 식에 넣고 계산을 하면 ABC가 구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교과서에 표가 있어요. 아까 그 ST의 1, 2, 3번에 아이고, 정신이 없다. 네, ST의 1, 2, 3번의 조건을 맞는 걸 이렇게 쭉쓸수 있거든요. 3일, 5일, 6일, 9일, 53, 73, 75, 95, 97.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간단해요. 홀수냐, 짝수냐. 서로소냐 뭐 크냐 작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찾은 다음에 ABC를 쫙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다 나오나요? 우리 아는 거? S가 3이고 T가 1이면 3, 4, 5 찾을 수 있고요. S가 5고 T가 1이면 50, 23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ST가 하나 정해질 때마다 피타고라스 원시 피타고라스의 세수 즉 PPT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남은 게 아직 있어요. 우리 뭐 증명 안 했나요? 네? 몇 개냐 하는 건 했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네, 제가 얘기한 건 중간에 뭔가를 빼먹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뭘 빼먹었죠? 이걸 빼먹었어요. 이거. PPP는 원래 우리가 보인 것과 제가 설명한, 증명한 부분은 1, 2, 3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쌍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했잖아요. 부분 집합이 아니라 전체 다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1, 2, 3을 만족하는 자연수 쌍 ST를 놓고요. 거기서 ABC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죠, ABC. ABC 만든 다음에 그게 원시 피타고라스 세수를 만족한다는 것만 보이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1, 2, 3을 만족하는 아무 ST나 갖고 와, 봐. 그러면, 거기서, 내가 ABC, 아까 그 공식에 맞춰서 ABC 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봐봐.
피타고라스 세수 맞지? 원시도 맞지? A는 뭐 홀수 맞지? 그러니까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뭘 증명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뭘 보여야 되는가? 그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ST가 1, 2, 3을 만족한다고 하고 PPT임을 보이면 된다. 즉 대응되는 ABC가 PPT임을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 거 보이면 돼요. 보이면 돼요. 예, 숙제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네, 숙제라고 해놓고 여기 있네. 이게 A제곱이고요. 맞아요? B제곱 더해서 막 이렇게 전개를 해갖고 다시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C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만족하죠? 그러니까 대응 ABC가 PPT가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ABC는 프리미티브여야 되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7장의 내용을 필요로 한 내용, 그러니까 패스하고요. 하여튼 보일 수 있어요. 결론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가정이. A가 홀수고 B가 짝수다. 이것도 우리 가정이었잖아요. 이것도 보여야 돼요. 맞죠? 이것도 쉬워요. 네. A는 왜 홀수예요? ST가 다 홀수죠. ST가 다 홀수. 1, 2, 3번 중에 하나가 ST 둘 다 홀수다예요. 그러면 A는 S 곱하기 T잖아요. 홀수 곱하기 홀수 뭐예요? 홀수. 네, 무척 쉽죠. 그다음 B가 짝수다. B가 짝수다는 건 뭐예요? 그것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숙제로 낼게요. S에다가 힌트 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힌트 안 줄래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B는 얘잖아요. 얘. 얘가 B죠. 얘가 짝수다라는 거 어떻게 보이면 돼요? S하고 T가 홀수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누는 거 맞는데 S하고 T가 홀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S를 이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S를 뭐 2K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를 뭐 2L 플러스 1이라고 놓고 대입해요. 그럼 뭐 4의 배수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은 2로 나눈 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돼요. 네, 이거 숙제를 낼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2장 숙제하고 이거 3번 숙제. 그렇죠. 그 3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끝났고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 2장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수론 책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되게 나중에 있어요. 제 연습 문제도 어떻게 돼 있어요? 12장 연습 문제로 돼 있죠? 이거 되게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약수 배수부터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편의 논문이에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논문이 이런 식이에요. 수학 논문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주고요. 피타고라스 세수가 무한히 많은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다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한 편의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에 내면 이거는 100% 억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해놓은 거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결론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논문의 좋은 하나, 한 편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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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여러분, 논문을, 네. 네, 2.2. 네네네. 네.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숙제 리스트 보면. 2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교대 2번이라고 거예요. 몇 장이에요? 몇 장? 중교대 서론 교재 단원 2 여기 옆에. 그러니까 단원 2에 2번이잖아요. 수론 교재 단원 4 아니에요? 뭐지?
잠깐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숙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이거 뭐지? 나도 까먹었다. 4.2 같은데? 이거 4.2 사장 안 나갔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면은 오늘 나간 숙제는 이렇게 할게요. 이 12.2라고요. 2.2만 오늘 나가는 숙제예요. 2.2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하여튼 그 거기 내용 정리한 거 보고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2.2라고 2.2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예요. 그 다음에 이 주교제 2라고 쓴 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주교제 4.2가 돼야 맞아요. 4장의 2번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화요일에 수업 나가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풀면 되는데 너무 많은가? 아, 네, 마음이 약해져네. 이거 뺏... 예, 이거 뺄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없애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4는 다음에 갈 거예요. 아, 이거 뭐 고칠 게 많네. 4는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요? 4장 몇 장, 얼마 안 돼요. 네, 숙제 뺄게요. 너무 많으니까. 네, 4장 숙제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